딸과 놀이터에서 놀아주던 엄마가 청설모를 발견합니다. 응?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청설모가 목이 말랐던 건지 물이 잠겨져 있는 수도꼭지에 애처롭게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청설모가 안타까웠는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을 약하게 틀어줍니다. 청설모는 처음에 당황해서 도망갔었지만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더니 다가가 욤욤욤 하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1분간 충분히 물을 마신 청설모는 여성을 빤히 쳐다보고 나서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